지금 변했어. 열심히 해서 들어. 딱 듣고. 너도 변했잖아. 공부 안 했어도 온거 자체만으로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 얘는, 요거까지 했나? 잠깐만. 얘가 난이도 1이야, 1위. 난이도 1위. 요거 혹시 알아듣는 사람 있니? 문제는 받았어. 혼자 봤어. 이거 진짜 어렵지. 이거 그냥 한국말로 읽어도 잘못 알아들을걸? 이말 자체가 어려워, 이게. 왜냐면 이게 뭐지? 철학. 철학. 철학은 됐다 어려워. 우리가 철학책을 많이 읽어,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자,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이게, 여기부터 요 말을 선생님이 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주제야. 잘못된 개념. 야, 처음에 내가 개념을 세울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과학자야. 그럼 이론을 내가 가설을 세우지. 그 가설이 하나의 개념이잖아. 그 가설이 잘못됐어. 잘못됐어. 그럼 내가 찾으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처음부터 가설이 잘못된 거잖아.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이 잘못되면 존재하지 않는 걸 찾도록 한다. 여기에 검은 고양이가 나와요. 근데 검은 고양이가 내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 이거. 이거 우리한테는 GPT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거 이거 찾아보거든? 이거 검은 고양이가 요게 원래 이게 쓰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뭐야 무의미하게 찾는 행동을 뜻할 때 쓰는 말이래 이게. 이해됐지? 존재하지 않는 걸 무의미하게 찾을 때 쓰는 말이다. 과학에서 쓰는 말이래. 근데 본질주의는 더 어렵지. 본질주의는 모든 사물이 그 자체의 존재의 근본적인 기본 본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렵지 이거. 잘 볼게. 컨셉이 뭐야, 컨셉. 개념. 와이트는. 그치, 중요한. 이게 중요한이지? 서바이벌 아니까 쭉 가볼까? 에센셜리즘이 본질주의야. 본질주의는 철학의 한 파트야. 얘네 사실주의, 본질주의 뭐 이런 거 배웠지? 얘네 안 배웠지, 잘. 그다음 인퍼리즈는? 작년에. 그니까 이 프레젠트가 뭐야? 형용사는? 있는 존재하는, 있는 존재하는. 그다음에 proverb은 격언, 속담 격언,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야, 맞아. 그다음에 statement은 진술. 그러니까 얘가 문장 삽입은 얘 때문에 되는 거지. 이 진술, 이 진술이 여기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야. sum up은 summary 한다는 요약하다. 요약하다. 에센스는 이게 본질이지. 에센셜리즘이 본질주의고 얘는 본질. 자, 프루츠리슨 의미 없이. 프루츠 뭐지? 프루츠 뭐야? 과일 결실. 그 프루츠리슨은 뭐야? 결실이 없는. 결실 없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되고. 서치 포는 찾다. search for. 그 다음에, hypothesis는? 이게 가설이야. 그 다음에, luminous force라고, 이건 나도 모르고, 이거는, 자, ether는? 에테르. 화학에서 배우는 에테르야. 이게 잘못된 가설이야, 이거. 이게 검은 고양이라고 나올 거야, 아마. 미디엄 매체지? 알고, 나머지 좀 블랙캣 하고, 피지시스트가 누구지? 물리학자야. 피지션은? 피지션. 아니, 사람. 피지션.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지? 내과 의사. 서전이 외과 의사거든. Theorize는? 이론을 만드는. Theorize. 이론을 만드는. 자, 이 내용은 이해됐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세워서 그걸 막 연구하려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나? 자, 컨셉, 개념은? 바이틀, 뭐하다? 중요한. 누구에게?
인간의 생존에. 자, 하지만 we must also be careful.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만 한다. 왜 때문? 그것들 알겠지, 이게. 그것들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컨셉, 개념은 뭘 열어준다. 문을. 본질주의로 가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 없는데. 자, 그들은, 자, 인커리지 몇 형식? 목적어 뒤에 추동사 항상. 이거 하도록이라 하겠다. 계속 나오지, 이거. 자, 그들은 장려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보도록 물건을. 몇 가지는 쉽게 돼야 돼, 원래. 이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물건을 보도록 장려하는데 어떤 물건이야?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보게 한다는 거야. 얘기는 다 나온 거야, 이제. 이거는, 이 말을 설명하기 시작해, 이제. 뒤에는, 아, 그 얘기야. 자, 스튜어트 파이어스테인은 그의 척을 연다. 이그노런스란, 이게 원래 무식이란 뜻이지? 책 이름이야. 이 책을 열어. 아, 뭐로? 오래된 격언으로. 책을 쓰는데 이제 맨 앞에 이런 격언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뭐라게? It's very difficult. 자, 가주어지? To find가 무슨 주어고? 매우 어렵다?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어두운 방에서. 이게 무슨 뜻이라기 시작한? 요거 니네 밑줄에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뭐라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찾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거야. 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알았지? 나중에 혹시나 밑줄 치는 의미가 나왔는데 틀리면 뒤지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려는 행위를 이거 얘기하는 거. 자, 특히 when there is no cat, 고양이가 없을 때, 이거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설명할 때잘 들어야 돼. 자, this statement, 이 말은 어떤 말이야? 검은 고양이 찾는 거. 이 말은 아름답게 뭐 한다? 요약한다? 그 탐색을. 얘는 명사동사 같이 쓰인다. 뭐에 대한? 본질에 대한 탐색. 존재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자, 역사는 뭘 가지고 있다? 많은 예시를 누구의? 과학자의. 자, 어떤 과학자야? Search is fruitless는 의미 없이 search for, 찾는. 뭘? 본질을.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뭘? 그치, 잘못된 개념을. 개념 자체부터 뭐가 된 거야? 잘못되니까 답이 없지. To guide their hypothesis. 그들의 가설을 뭐 할? 인도할 잘못된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Firestay는 준다. 뭘준 뒤에? 예시를. 누구의? 이게 무슨 에테르를 해? 나도 몰라. 이거는 원래, 이건 광이란 뜻이지. 광. 루미. 빛. 빛광자, 루미. 여자 이름 루미 괜찮은데. 빛이란 뜻이야, 빛. 접두선. 이 이름 뭐라고 돼 있냐, 밑에? 발광? 발광 에테르? 아, 발광 에테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무슨 물질이래? 미스테리한 물질인. 이거 동격이야. 이렇게 수식하는 게 니네한테 편하지 않냐? 미스테리한 물질인 발광 에테르의 예를 준다. 근데 이 물질이 미스테리한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야? 자, 관계대명사 들어갔다. 생각되는. 뭐 한다고? 우주를 채운다고 생각되는 물질이래, 이게. 근데 이게 뭔가 하기 위해잖아. 왜 채운대? 빛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 매체를 뭐 하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 아, 통과하기 위한이구나. 통과하기 위한 매체를 빛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식물 물질의 예시를 준다. 이게 뭐 말인지 아냐, 이거? 승찬이한테 물어. 야, 승찬이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물질. 그러니까 빛이 이제 우주를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빛이 이렇게 가려면, 저쪽,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야 빛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우주는 빛을 가리면 안 되지. 실제 아무것도 없어야 그냥 가지,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아, 빛이 이렇게 이동하잖아, 우주에서. 근데 그 이동을 하려는 매개체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발광 에테르라고. 빛이 가잖아. 너 소리가 너한테 가려면 중간에 매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소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 그치, 여기 이렇게 그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으니까 너한테 가잖아. 우리가 물을 파동하듯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물리를 가르치고. 아, 그러니까 햇빛이 날아갈 때도 그렇게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없거든. 맞잖아. 있으면 빛이 차단되지. 중간에 점점 나중에 안 보이게 되겠지. 너무 멀면. 근데 빛은 끝까지 가니까. 그치, 빛은 끝까지 가잖아. 그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엄청난, 진짜 우리가 수억 광년으로 딱 가면, 거기서 딱 보면, 지구를 딱 보면 누가 보일까? 공룡이 돌아다니는 게 있겠지, 거기. 아니, 공룡이, 우리가 공룡이 살던 빛은 지금 아직도 날아가고 있지, 저 멀리. 아,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넌 이해하는구나. 미치겠다, 진짜. 빛이 날아가잖아. 너 태양이 여기 날아갔지, 빛이. 태양이 날아올 때, 저기서 여기 날아오는데 시간 걸려, 안 걸려? 태양빛이 여기서 날아오잖아. 비추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저기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지? 그래요? 빛의 속도 안 배워? 광년? 여기 날아오잖아, 이렇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멀어, 우주. 저 끝까지 가 있어. 그러면 여기 지구의 빛이 여기가 빛나잖아. 햇빛이 비쳤잖아. 우리가 막 그,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그게 아직도 날아가고 있잖아. 저쪽 끝에 쪽에는 계속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해 못하는구나. 야, 멋지다. 빛이 5년에 걸려요, 지금. 아니, 거리 날아가고 있잖아, 지금.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가 발광하면, 우주의, 저기, 참, 지구의 빛이 날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반사의 빛이. 아. 그럼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라고, 막히지 않으니까. 빛이 그 세냐? 너 그럼 막 몇백만 년 광년이 있는 거막 거기서 폭발했다는 거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떻게 오냐고. 몇백만 년인데, 몇백만 년이면 몇백 년 전에 그게 날아왔다는 거 아니야, 빛이 거기서 쏜거 아니야. 몇백 년 전에 빛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아, 내가 지금, 뭐, 이걸 내가 왜 이걸 설득하고 있지? 저기 나중에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한번 해줘. 나중에. 그래서, 아주 멀리 우주 가면 네가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아주 공룡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지구가 보여. 에? 진짜로? 어려워. 네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보는 모습 거기 돌아다니고 보여. 자, 미치겠다. 자, 뒤 있어. 그 에테르는 이거 원래 실존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 애들이 가설을 잘못 세운 에테르랑. 이게 바로 뭐라고? 검은 거인. 검은 거인이 실존하지 않는 거랑이잖아. 실존하지 않는 개념이 뭐라고? 검은 거인이가 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이거 처음에 나왔는데 틀리면 뒤져. 라고 누가 쓴다? 파이어스테인이. 그리고 뭐 했었다? 물리학자들이 이미 뭐 했었다? 이 대각원은 니네가 우리말로 이미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그 뜻이야. 이미 이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어디서? 어두운 방에서. 그리고 실험하고 있었다. 얘랑 얘랑 병렬이지. 어디 안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뭐 하면서?
찾으면서 증거를. 뭐의 증거야? 검은 거는 뭐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기엔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야. 그걸 찾으려고 막 했다는 거 아니야.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알아두면, 야, 이거 알아두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는 저기야, 껌이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렵거든. 말로 읽어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내가 이제 3등급 맞으려면 다 뭐하라고? 다 버려라, 이런 거. 다 버리고 뭐 하라고. 야, 다 버리고 듣기만 다 맞아도 70점 나와야 되나? 절반 맞아도 나와야 돼요. 4등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이라고 보는데, 내가. 50%, 50%. 자, 이게 마지막이야. 34번까지. 어, 미치겠지? 아, 안 미치니까 괜찮아. 전통적 유명인과 소셜미디어 유명인의 명성의 차이. 자, 전통적 유명인은 뭐가 있다고? 노래 겁나 잘해. 능력이 있다고,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명인. 자, 소셜미디어 유명인. 내가 요즘 애들한테서 많이 설명했던 거. 자, 윽박이가 있다, 윽박이. 윽박이. 윽박이 알아? 윽박이. 알지? 야상에서 윽박이에요. 내가 몇백 명 아닐 때 내가 윽박이 응원해줬는데 지금은 한 160만 명 넘어간 거. 나 윽박이 좋아했었는데. 윽박이. 자격고신가? 꽃자격인가? 걔랑 친구잖아. 자격고다라? 꽃자격인가, 걔가? 자격고시냐? 응, 자격고. 아유, 귀여운 새끼, 자격고. 걔 무슨 여자랑 무슨 문생이어가지고 한눈에 애들이 갔다고 하던데? 그, 윽박이가, 야, 윽박이가 대단한 이런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없지. 지금 얘들하고 얘들의 명상의 차이가 있지. 옛날에 전통 유명인은 뭔가 대단히 노래를 잘하거나 와. 가수가. 근데 지금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윽박이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뭐 힘들 하면서 뭐라고 막 떠들고 있어, 혼자. 윽박이가. 얘 평범한 놈 아니냐? 요 차이야, 차이. 이거 설명하는 거야. 옛날의 유명인과 지금의 유명인. 지금은 뭐로 따지는 거야? 좆대꾸알이잖아. 클릭 몇 번, 라이크, 좋아요 몇 번. 클릭수가 몇 번이야, 이거 아니냐? 자, 그래서 밑에 봐봐. 요지가 소셜미디어 유명인은 전통적인 엘리트 유명인보다는 달리 소셜미디어 유명인은 별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물론 능력 있는 애들이 있지만 예, 엘리트, 옛날에 그 유명인과는 달리 재능이 없이도 대중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목을 얻는다. 알았지?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다. 상호자, 그래야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고 할 거 아닌데, 보고, 뭐,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유명한 놈들은, 명성이라는 개념을 새 정의해야 됐다. 옛날에 명성은 뭐를 얻었는데? 재능, 대단한 능력. 지금 아니라는 거야. 상호작용. 얼마만큼 필요한 걸 잘해주느냐, 이런 거잖아. 지금 니네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겠네. 누구 많이 보니? 넌 장삐죽? 장삐죽? 왜? 장삐죽 괜찮잖아. 아, 우리 불쌍한 장삐죽. 누구? 주둥이도 있니? 거기에 누가 주둥이? 남자예요, 여자? 아, 걔 장삐죽 아니니? 아, 장삐죽아 그럼 만든 애구나. 장삐죽아 누구야? 유튜버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난 유튜버 얘기한 거 아니야. 쌤은 장비쭈가 아니죠? 장비쭈가 그 애니메이션이잖아. 장비쭈 몰라? 야, 큰일. 야, 씨,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어떻게 장비쭈를 모르지? 장비쭈 몰라? 야, 쟤 어떻게 장비쭈를 모르지? 야, 그러면 거의 유튜브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거 자동으로 뜰 텐데? 나도 자동으로 떠서 봤는데? 뭐 봤더니 혼자 남자애가 얻어 터지고 있길래 이거 뭐지? 하거든. 맨날 얻어 터지고 있대 여자한테. 아니 그 장삐쭈라 그 남자 주인공이거든. 여자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애 하나 있어. 그 맞는데? 아니냐? 아 내가 누구랑 헷갈리나? 난 뜨는 걸 자꾸 보니까.
자, 할게요. 여기 하고 끝내줘야지. 포텐셜리가 뭐야? 잠재적으로. 엔드 어려운데, 엔드. 명사로. 끝 말고. 목적. 야, 엘리트는 엘리트라고 합시다. 셀러리티는 그냥 유명인이라 하자고. 셀러브리티라고도 합시다. 이거 우리말, 우리말로 안 해도 되잖아.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요즘에. 우리말로 안 바꿀게. 그대로 합시다, 이것도. 이게 평범한 명성. 왜 평범한 명성이랑을 썼을까? 일반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명성을 얻는다 했잖아. 그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목적이라는 뜻이야, 이거 아까. 요 뜻이 뭐야, 이니셀프? 아, 그렇지. 그 자체는. 아, 우리 뜻을 안 해.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달리야. 크리티사이즈는 비판하다. 쭉 가서 액팅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그렇지. 하이라이터는 뭐여라 하겠지만 이를 붙이면 형광펜. 형광펜이 하이라이터야. 하이라이터. 자,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냥 하면 돼, 이거에. 배리어가 뭐야, 배리어. 장벽. 크로스 오버 투는? 뭐뭐로 넘어가다. 크로스 오버 투, 뭐뭐로 넘어가다. 스피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 스피어가 원래 이게 원, 구인데, 구. 뭘까요? 영역. 영역. 크리티시즘은? 비판이지. 이거의 명사형이지? 피노미넌. 아까 나오지 않았나, 이거? 뭐였지? 현상. 현상. 현재란 뜻도 있어.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트는? 재구성하다.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했다 했잖아, 아까. 명성을 대단한 게 아니라 뭐야? 평범한 거를 명성을 얻는 거. 상호작용으로. 심볼라이즈는 상징화하다고. 메타포는 알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은유, 그렇지. 하이어러키컬, 아까 나오지 않았나? 뭐지? 위기의 의, 하이어러키. 저기, 나중에 넷플릭스 가봐. 하이라키라고 치나, 하이라키. 디스턴스는? 거리. 아, 니네 못 본다, 하이라키, 이거. 여기 19세야. 이게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데 수위가 너무 높아. 이거 치정국이야, 치정국.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요건 뭘까요? 타고난. 타고난 다른 단어 혹시 아니야? Inborn. Inborn. Inherent, 그렇지. 다 같은 말이야, 이거. Inborn, Inherent. 쭉 가볼까요? Attract는 뭐 끌어들이는 아니니까. 요 인터랙션이 뭐야? 이게 상호작용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아주 중요한 단어야. 밑에서 인터랙션 하나 알면 다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쭉, 아, 그 스피어가 했지?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이건? Nothing more or less. 더도 덜도 아니니지. 잘 보면 더도 덜도 아니니잖아. 이게 더고, 이게 덜이니까. 더도 덜도 아니니. 이걸 뭐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Attention scale은 밑에 이렇게 써놨어, 이거. 그거랑 헷갈려서, 이거. 밑에 있지, 이렇게. 요거 동의어는 선생님이 해준다 했잖아, 중요한 건. 아, 동의어는 선생님이 만들어 나중에 줄 거야. 너무 많이 안 주려고. 진짜 필요한 것만 해서 주려고. 애들 외우지도 않아가지고. Subscribe 알아, 혹시? 아, 구독자. 수비 볼까? 아래. 스크라이버가 쓰는 사람. 아래 사인하는 거야. 원래 거기서 나온 거야. 구독할 때 내가 뭐, 내 이름 쓰고 뭐 하지? 사인하지. 거기서 나온 단어야. 팔로우 알고, 라이크 알지? 좋아요. 클릭. 여기. 디스라이크. 나할때 저기 욕 쓰지 마, 진짜. 네가 그거 써놨냐? 이거. 지, 나 이거 알지? 이거. 잘생겼다. 아, 뭔지 너가 혼나겠는데. 아, 또 흔쾌하네, 이 새끼는. 내가 저런 말 쓰니?
난 욕을 안 써요. 난 욕을 써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누구라고? 소셜미디어 유명한의 명상의 차이. 자, 해볼게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 내 기분이 많이... 귀신. 진짜 웃기다. 자, 소셜 미디어의 관심이 잠재적으로 인스트루먼트가 뭐야? 도구인 반면에. 이게 반면에지? 뭐 하려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뭐처럼? 엘리트 유명인 또는 셀러브리티처럼. 엘리트 유명인처럼. 그렇지, 소셜미디어 관심도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는 맞지? 이지만 some content creator, 일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거네. 아까 했잖아, 윽박이나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라고. Desire ordinary fame, 원한다 평범한 명성을. 그치? 평범한 명성을 원하는 거야, 애들은. 뭐로서? 사회적 목적으로서. 그 자체로. 자, not unlikely는 약간 헷갈리네. 봐. not하고 on하고 지우면 뭐만 남? like지. 그럼 뭐뭐처럼 이지. 뭐뭐와 다르지 않겠니까. 자, reality, TV 스타처럼. 소셜미디어에 두고 유명인들은 종종 비판 받는다. 이 4가 뭐지? 대하여야.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뭘 가지지 않은 거에 대하여. 기술과 재능을 가지지 않은 거에 대하여. 뭐와 관련이 있는. 엄청 기네, 여기까지. 이게 뭐와 관련된 해서 PP잖아. 이게 위드가 와고, 여기 많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엘리트 유명인과. 뭐와 같은. 엘리트 명성이라고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여기. 연기나 노래하는 능력과 같은 엘리트 명성과 관련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다. 흑박이를 비판한 거, 이거 뭐, 넌 대단한 놈 아니잖아. 별거 아닌 놈들이 160만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이 동명사를 부정할 땐 낫이 어디 와야 돼? 동명사 어디에? 앞에 와야 돼. 낫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비판은 얘는 왜 내가 이 문장 삽입을 낸 거야? 이 비판이지. 앞에 비판받는다 했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맞잖아. 그치? 항상 잘 보면 선생님이 왜 여기에 문장 삽입을 나온다고 했나 보면 알 수 있어. 이 비판은 뭐 한다? 사실을 뭐 한다? 강조한다. 자, 수식이네. 얘 동격이야 관계된 명사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는 동격이지. 뭐로 바꾸면 안 돼. 위치지. 이거 맛은 절대 안 해. 다 무조건 위치로 해. 틀리긴 해. 자, 어떤 사실을 강조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실제적인 장벽에 뭐한다? 직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어디로 넘어가는 장벽이야? 엘리트 명성의 뭐? 영역으로 넘어가는 장벽에 직면한다. 그럼 엘리트 명성으로 넘어가는 장벽이 뭐야? 특별한 능력이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냐? 자, 그 다음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ING야. 문법. 기억해. 이게 되게 어려워. 지금 전치2가 전치사를 쓰는 거 세 번째 나온 거다. 자, 그러나 그 비판은 이게 그러나 이렇게 얘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 여기도 비판이 있고 여기도 비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비판은 또한이 들어가 있지. 그럼 비판에서 몇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지. 그러니까 이 비판은, 그리고 또한 이 비판은 이렇게지. 그 점을 놓치고 있다. Miss the point 하고 있다. 자, 이거 관계대명사야? 동격이야. 봐봐. That. Point that. 주어지? 동사지? 이거 목적어지? 동격이지. 뭐를 흔들린다고? 위치를 흔들린다고. 자, 비판은 어떤 점을 놓치냐면, 그 현상이 누구의 현상이야? 평범한 유명인의 현상이 뭘 재구성한다?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옛날의 명성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명성은 능력이 없어야 되는 새로운 명성의 의미가 나오거든. 자, 여기까지 됐지, 이제? 자, The Elite Celebrity. 저 엘리트 명성은 상징화된다? 뭐에 의해서? 은유. 뭐이? 스타. 스타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지? 스타의 은유에 의해서 상징돼. 스타라, 우리가 윽박이를 보고 스타라고는 안 하거든. 그 다음에 특징 지어지는 무슨감, 신비감, 미스테리. 그리고 하이러키컬 디스턴스는 위계적 거리감. 느껴지지? 우리 아이유랑 좀 거리감이 있기잖아. 그지? 이것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또, PP 또 있어. 관련된. 뭐랑? 타고난 자질과 관련된. 뭐의? 재능과 계층의. 프레스가 무슨 뜻이라고? 계층. 재능과 계층의 타고난 자질과 관련된 스타의 은유에서 상징된다. 맞지? 진짜 대단한 놈이 있네. 다 스타가 가잖아요. 근데 그요 사이에 누가 들어갈까? 접수사 찾아봐. 왜냐면 없는 거낼수 있다 했잖아.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평범한 셀러브리티라고 했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드러나지. 엘리트 셀러브리티니까 반대잖아. 드러나 이게 들어가.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고. 요거는 보통 이제 충고나 준사되고. 자, 반면에 평범한 셀러브리티는 관심을 끈다. 뭘 통해? 정기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맞잖아. 계속 그 영상 올리면서 하잖아, 걔들아. 근데 누구와 상호작용이지? 다른 평범한 사람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됐지? 자, achieving ordinary fame. 뭘 얻는 것은? 평범한 명성을 얻는 것은? 얘가 동명사 주어야 해? 뭐로써? 소셜미디어 유명인으로서 평범한 명성을 얻는 것은, 자, 얘가 주어니까 뒤가 뭐가 와야 돼? 단수지, 유명성. It's like doing well. 잘하는 것과 같다? 어디에서? 게임에서. 게임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게임하고. 왜냐하면, in this sphere. 아까 sphere가 뭐라고 했어? 영역. 영역. 이 영역에서 명성은 뭐, 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더도 덜도 아니다라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도 덜도 아니다. 명성이라는 게 높은 점수. 어디에서의? 관심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 더도 덜도 아니다. 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만 하는 거야, 그냥. 좋아요, 이거 누르는 거. 자, 매트릭스. 측정 기준인. 이거랑 동격. 측정 기준인 관심 척도. 뭐의 측정 기준이야? 구독자, 팔로워, 좋아요, 또는 클릭의 측정 기준입니다. 요거는 내재된. 내재된. 어디 안에?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안에 내재된. 이게 PP잖아요. 수신하는 거지.